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혹시 당신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예,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겠는지요? 아니면 솔직하게 아니요.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힘이 드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런 무모한 시도를 접은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대답할까요? 그리고 한마디 더, 나에게는 절대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혹시 물어보세요. 혹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또 그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는 절대 그런, 당신에게 절대 그런 기적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유명한 질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쩌면 이 질문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던진 질문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물었거든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런 전제가 들어갔다 이렇게 비교적 질문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자에게 사랑을 요구한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참 가장 많이 불려지는 단어가 사랑인데요. 사랑을 많이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사랑의 대상이 바로 되지 않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가르침 속에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는 말씀을 디모데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말세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대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쾌락이에요. Pleasures. 쾌락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나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기를 아끼고 돈과 즐거움 같은 것들은 누구나 다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관계를 파탄내고 있는 인간들의 군상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살겠다는 사람의 모습들이 18가지로 설명된 것이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나 돈이나 쾌락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세상은요. 소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면 그것은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 거야. 더구나 나에게 사랑을 물어오시는 그분이 주님이시라면 이것은 놀랄 만한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나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물어오시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질문에 마땅히 대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요? 물어보고요. 확인해보고. 정말로 사랑을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는 꿈에라도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한번 물음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와서 사랑 이야기를 안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의 의미부터 생각해 보겠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오더라고요. 마가복음에는 7번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13번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몇번 정도 나올까요? 요한복음에 39번이 등장을 해요. 역시
다른 복음서의 추종을 보러 하죠. 요한은 과연 사랑의 사도라 말할 수 있을 법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랑의 단어,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3장에 있는 단어인데 뭐죠? 3장 몇 절? 16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사랑, 이게 요한복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전한 메시지가 뭔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전체를 걸쳐서 주신 말씀 가운데 16장이 핵심이기도 한데 니고데모이 주신 말씀의 핵심이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이 얘기한 거거든요. 사랑하셔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사랑의 결과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보냈는데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기록함으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그 질문은 첫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베이스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사실 Do you love me?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씀이기도 하죠. 흔하다기보다는 익숙하게 주변에서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하는 말이고요. 부모가 자녀에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요? 그것은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죠.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하는 질문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해달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요구한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결코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어차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거 따져서 뭐하게요? 어차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자신을 부인할 것까지 미리 아셨고 그것을 예고까지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 주님 말씀대로 된 거 아니에요? 따라서 베드로에게 다시 그 문제를 들추어 책망하는 것도 좀 멋쩍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좀 죄송하죠. 베드로는 큰 소리 쳤다가 망신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참 있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질문은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통과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도 많은 시간이 지났죠.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을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서로 아는 단계에서 서로 신뢰해야 하는 단계로, 그리고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에서 이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단계로 나가는 것이 믿음의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이런 고백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한 것은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치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이나 스승을 모욕하고 부정한 것은 제자로서 치명적인 실수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것이 본인 스스로에도 상처가 되고 요즘 말로 트라우마가 돼서 그것을 아시고 주님이 그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 대못을 빼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그 못 뺀 자리에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말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참 놀랍죠? 일리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베드로는 세 번이나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는 말로 대답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대답입니다. 옛날에는 이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그 예수님 원래 사랑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데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 형제간의 사랑이 필레오고요. 꼭 필레오가 형제간의 사랑만은 아니고 필라소피 하면 철학인데 철학은 그 지혜를 사랑한다는 필로에다가 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필레오도 사랑이란 뜻입니다. 지식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뜻인데 예수님이 아가페로 묻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 저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은 못하고 필레오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필레오세라는 말을 세 번이나 하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해석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학자들에 의하면은 성경에서 반드시 아가페와 필레오가 그렇게 나눠서 분명히 쓰여진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주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두 가지가 혼용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후자를 따르기로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 담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 성격은요 내가 사랑은 하는데 완전한 사랑이 아니지 신적 사랑은 아니지 그러니까 아가페로 대답 못하고 필레오로 대답해야지 이런 정신세계를 가진 베드로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쓰는 용어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쓰는 용어가 있어. 사랑의 중량을 달아보니 아니다 싶어서 일부러 필레오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는
그거 주님 아시잖아요 하고 되묻잖아요 지금요.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으니까 베드로가 좀 당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베드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잠깐이라도 고민하게 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봐요. 이 질문을 일반화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일반화해서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이 베드로에게만 한 질문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시는 질문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 사도가 베드로 개인에게 한 이 질문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주님의 이 질문이 모든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해야 될 사랑이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영생을 얻은 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5절로부터 40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질문을 일반화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묻습니다. 제가 주님 역할을 이 연극에서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드로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말을 하는데 그렇게 뻣뻣하세요. 그렇게 뻣뻣하세요. 집에서는 안 그러시면서. 그죠? 자, 주님 사랑해요. 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그런 고백을, 이게 신앙생활의 깊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습니다만 하기 때문에 믿습니다만 하면 안 돼요. 귀신들도 떨고 믿느니라. 귀신이 예수님 사랑한다는 소리 못해요. 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성경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행동이에요. 비가 오나요? 이것도 주님의 사랑의 행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다. 자, 다시 집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사랑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말로 사랑한 게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철학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입으로 사랑합니다 노래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주님은요 베드로가 단지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좋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질문한 게 아니고, 그는 베드로에게 네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이러한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것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오자마자, 베드로가 대답하자마자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첫 번째 효과, 이 첫 번째 이 질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기다릴까요? 두 번째까지. 하나 더 와야 되는데. 두 번째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질문에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다 양을 치는 문제, 목양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내 양을 치라는 구절을 읽고서 가서 때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아니죠. 내 양을 치라는 말은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 영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feed my sheep, take care of my sheep, NIV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feed 하라, 먹이고, take care 하라, 그런 말. 다 세 가지 말이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사랑이 순간적인 감정이에요. 대부분의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닌 지속적인 봉사예요. 이게 사랑이라. 양을 키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트에서 교회를 오시는 분은 주일날 아침 올 때마다 뭘 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양이 봐요. 오늘 아침도 이렇게 교회 오는데 양들이, 이 언덕이 있고 양이 있는 걸 보죠. 참 기가 막힌 산과 교회와 양과,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양인데요, 이렇게 보면 되게 시커매요. 목욕을 안 했어. 양을 먹이고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본 사람만이 알 거예요. 여기 주님, 그런데요, 이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양을 돌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집어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주님이 내 양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양을 치면서 자기 것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전에 블락하는 거예요. 사전에 주님이 봉쇄시키는 셈이에요. 내 양을 치라, 그러나 네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많은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목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를 시켰더니 목자가 사람들 모아서 자기 사람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 말만 듣는 사람 만들어서 교회에서 야당이 돼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목장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목장이지, 교회를 세우는 목장이 아니에요. 모이면 교회 얘기하고 뒤에서, 모이면 성도 얘기하고, 칭찬하는 얘기하지 않고, 이건 내향 만들면 안 됩니다. 내향 만들면 안 돼요. 자기 양을 만들다가 세력을 형성하면 안 돼요. 양은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 양을 먹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니까 월권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교회의 양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장을 하는 목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건데 하는 말을. 그러다가 나이 들고 철이 들면 나중에 인생의 후반부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보람된 일을 왜 내가 늦게 시작했을까 하는 그런 말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양을 먹이는 것은 양의 형편과 위치로 내가 내려가서 사는 것이죠. 목자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필요를 따라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8절, 1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젊은 사역자와 나이든 사역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나이든 사역자가 보다 더 완성에 가까워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완성에 가까워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쌩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것과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거운 짐을 지시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겁지 않은 이유는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면 그 모든 짐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성도를 돌보는 일이 만만하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각자는 자신이 받은 환경과 은사를 따라서 양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은 평신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목회자일지라도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더라고요. 어느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인간은 뭔가 좀 많이 받았을 때 항상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사자에게도 큰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적절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양들을 치는 목회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다 각각 다른 부분에서 사명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원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목자로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약간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나만 고생을 하느냐 하는 컴플렉스를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구약의 엘리야 컴플렉스하고 비슷해요. 20절과 21절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그리고 모자란 생각입니다. 한참 모자란 생각이에요. 각 사람이 갈 길이 있고 받는 상급도 다 달라요. 베드로는 순교를 해야 하고 요한은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요한복음을 써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베드로는 자기만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느냐고 억울해하고 있어요. 그것이 교회사 역사에 다시 없을 영광스러운 줄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했다가 예수님에게 한 대 얻어맞아요. 맞았다고 써있진 않지만 혼납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하십니까? 뭐라고 해요?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영어로 하면 간단하게 영어로 하면 이거예요. Not your business. None of your business. 그 말이에요.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심냐 네가. 너는 너의 길을 가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와 양떼를 위해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입니다. 사랑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하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양보하지도 마세요. 다른 사람 눈치도 볼 것도 없어요.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나 자랑하기 위해서 해도 안 되고요.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요. 참 멋있는 말 같지만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질이 명백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요? 가장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요? 베드로의 대화를 해보세요. 기도하다 할 때 주님이 대해서 물어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세요. 제가 기도할 때 참 자주 쓰는 거야. 제가 저를 불러요. 경태야?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제가 대답해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기도할 때 주님과의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인트로덕션이 되더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하세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들을, 보통의 양들을 먹이고 섬기는 것으로 당신의 사랑을 주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양이지만, 내가 주님에게는 양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교우들에게는 섬기는 자들이 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